자, 다음 중 인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네. 인수. 지금 이거 세 개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나?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당연히 이거 하나도 인수고, x 빼기 1도 인수고, x제곱 플러스 5도 인수니까 인수 맞죠? 얘도 인수 맞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인수 맞네요. 그래서 얘네 3명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인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5번 같은 경우 보시면 이 x하고 x 더하기 5는 두 개를 모아한 거니? 곱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도 인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인수가 아닌 거는 몇 번?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8번이고요. 다음 두 식이 모두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양수 A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뭐 하면 되겠네요. 자, 완전제곱식 이렇게 돼야 되고. 자, 여기는 x제곱이니까 얘는 당연히 x가 돼야 될 거야. 여기 더하기니까 더하기가 돼야 되고, 여기는 네모가 왔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알겠지?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누가 오는 거니?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몇 배? 두 배가 돼야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두개 곱하면은 네모 x가 될 것이고, 그거의 두 배가 얘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네모라는 친구가 누가 되는 거니? 2를 x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네모라는 거는 뭐가 되냐? 2분의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네모 이 친구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a라는 거는 2분의 1을 뭐 하는 거야? 제곱한 거가 되겠지. 맞죠? 앞에 거 제곱 곱하기에 2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a는 뭐가 답이 된다? 4분의 1이 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 2번 같은 문제가 더좀 쉬울 수 있죠. 자, 이 친구도 어차피 제곱이 된다고 했고요. 여기가 이제 9분의 1 x 제곱이니까 당연히 3분의 1 x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더하기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가 제곱되면 되냐 이런 얘기니까 2분의 1 y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맞지?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 곱하기 2배. 자, 2로 곱하고요. 곱하면 3이 6분의 1 xy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3분의 1 xy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b라는 친구가 뭐가 된다? 3분의 1이 답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 자, 14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공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똑같은 뭐가 있습니까? x가 있죠. 그러니까 x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여기는 x가 두 개인데 하나 묶어져 나왔으니까 x만 남고 얘는 빼기 5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얘기했어. 항이 세 개야. 항이 세 개인데 맨 앞에 거와 맨 뒤에 거가 완전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본다? 완전제곱으로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완전제곱 이렇게 하시고, 이 친구는 당연히 누가 되겠니? 4x가 되겠지? 더하기니까 더하기가 오시면 되고, 얘는 3y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뭐만 확인해 주면 돼? 이 친구 얘, 둘이 곱하면 12xy, 2배 24xy. 맞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이 친구는 항상 얘들아 인수분해 어떤 공식을 하기 전에 공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으면 공통인 거뭐 하는 거야? 묶어내는 게 먼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세제곱이라고 겁낼 거 없이요. x라고 하면 이렇게 묶어볼게. 묶어보면 얘는 8x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할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항이 3개잖아. 그쵸? 항이 3개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8x는 4x하고 누구로? 여기다 해볼까요? 4x하고 2x로 이렇게 할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여기는 뭐 1밖에 안 되니까, 1, 1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내려와도 얘는 4x, 올라가면은 2x,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를 만들 수가 있어, 없어? 만들 수가 없다고. 만들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뒤에는 바꿔줄 게 없잖아, 더 이상. 앞에를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앞에를, 여기를 8,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8x가 되고요. 여기는 x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자, 마이너스 7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가 마이너스가 되고 네가 플러스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두 개가 여기 오면 되겠지. 그래서 x 하고요. 8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다음 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야. 뭐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x 빼기 2가 여기는 두 개, 여기도 x 빼기 2가 이렇게 있는 거알수 있지. 그치? 그럼 우리는 뭐할수 있어? x 빼기, x 더하기 2로 묶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x 더하기로 묶어냈어. 그랬더니 여기는 당연히 누가 남는 거니? x 더하기 2가 하나 남을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남겠어? 여기는? 자, 이렇게 묶어내면 여기는 x 더하기 2가 남고 더하기 5시고 여기 3x 빼기 1이 이렇게 남는다. 이렇게 뭐한 겁니까? 이렇게 묶어낸 거야. 묶어내니까 여기 두개 있으니까 한번 그대로 더 써준 거고 여긴 얘가 묶어져 나왔으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얘는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x 더하기 하시고 얘네 둘이는 뭐 더하기니까 4x 플러스 1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150번 문제입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번 구해봐라. 이거 뭐 그냥 2x하고 x 하시고요. 얘가 5잖아요. 5니까 뭐 5, 1.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얘는 5고 얘는 2니까 9를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1이 오고 여기에 5가 온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는 x가 되고요. 이렇게 오면 얘는 10x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가 플러스 9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오면 되겠지. 그러면은 플러스 9x 만드는 데 문제가 없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x 플러스 5가 오면 되고 2x 빼기 1 이렇게 오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a는 누가 되겠어? 플러스 5가 a가 되고요. b는 누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b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라.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라니까 최종적인 답은 6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5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인수분해하고 이제 1단원에 해당하는 무리수 두 개가 합쳐진 이제 그런 부분인데 한번 보면 자, 이 친구 여러분이 봤을 때 뭐가 될것 같아?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 될것 같아? 얘도 보니까 완제로 인수분해가 될것 같네. 그래서 이 친구는 x 빼기니까 빼기 4는 2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 친구는 제곱이니까 x 빼기 빼기 9니까 3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이런 애야. 루트 하시고 x-2의 제곱 빼기 루트 하시고 x-3의 제곱. 우리가 1단원에서 많이 봤던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 제곱 덕분에 이 루트를 뭐할 수가 있어요? 해결해 줄 수가 있어. 그치? 근데 나올 때이 친구가 뭐 그대로 나오느냐 아니면 부호를 바꿔서 나오느냐라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x-2가 x-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해 봐야 되겠지. 그거 어떻게 체크하냐? 지금 여기 보니까 x 범위가 2에서 3 사이라고 했네. 그러면 여러분 그냥 x를 2.5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x에다가 2.5를 한번 대입을 해봐. 집어넣어봐. 집어넣으면은 얘 양수되니 음수되니 양수가 되는 걸 수가 있겠지. 뭐 2.5에서 2 빼면 양수겠지. 자, 여기는 2.5 집어넣으면 2.5에서 3 빼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는 걸 수가 있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양수니까 어떻게 나오고?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얘는 x 빼기 3이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는데, 앞에가 마이너스면 여기 부호를 바꿔주는 게 좋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면 이 각각의 부호를 모아면 되는 거고, 바꿔주면 되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x, x니까는 2x가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최종적인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 두 개가 있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이 친구다라는 얘기야. 상수 A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거 나오면 뭐 얘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자, EX제곱 더하기 AX 빼기 30인데, 이거를 인수분해 이렇게 봤더니 방주인 하나가 X 빼기 6이라는 거야. 또 하나는 3X제곱 마이너스 22X 더하기 B인데, 여기도 방주인이 뭐란 얘기야? 하나가 얘란 얘기지. 맞지? 그럼 보자, 얘들아. EX제곱이 어떻게 나오는 거니? 여기서 이렇게 곱할 때 뭐가 나오는 거야? EX제곱이 나오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EX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래야만이 이렇게 곱하는 와중에서 EX제곱이 나오겠지. 같은 방법으로 얘도 이렇게 곱하면서 3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3X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곱할 때 누가 나와? 얘가 나와야 되잖아. 상수항이 나와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30이 나오려면 얘는 플러스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곱하는 게 얘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어 없어? 없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를 선생님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모라고 한번 해보면 자 얘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안에 거와 바깥에 거의 결과가 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안에 있는 친구는 마유가하고 3 곱하니까 마이너스 18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네모하고 X니까 그냥 뭐가 되겠어? 네모가 되겠지. 그런데 두 개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22가 나오려면 네모는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네모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지. 그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뒤에 것끼리 곱한 게 바로 누가 돼? B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은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4가 B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자, 이제 A만 구하면 되겠네요. A는 누가 A니? 이렇게 안에 거, 바깥에 거 곱한 게 바로 A가 되겠지. 맞죠? 자, 안에 거부터 곱해 봅시다. 얼마야?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바깥에 거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플러스 5가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2와 플러스 5, 두 개를 더하면 얘는 뭐가 돼? 7이 될 것이고,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수 AB를 구하는 과정이니까 A는 뭐라고요? 7. B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24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어. 넓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일단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세로 이 친구가 a 더하기 2란 얘기야. 가로가 뭐 누군가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러면 두 개를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아, 3a제곱 플러스 a 빼기 10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얘하고 얘가 방주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3a제곱 더하기 a 빼기 10이라는 친구는 얘는 방주인 하나가 a 더하기이고요. 또 하나가 누구냐? 이런 얘기야. 그 방주인이 뭐 얘가 되겠지. 그러면은 앞에 것끼리 곱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어. 위에서도 했어. 좀 전에 바로. 그럼 당연히 얘는 뭐 3a야. 뒤에 것끼리 곱한 결과가 바로 얘가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2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네모에 누가 오냐? 3a 마이너스 5가 바로 얘가 가로, 얘가 세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직사각형이 뭘 구하라 그랬어, 얘들아? 둘레길이 구하라 했잖아. 그렇지? 그럼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하고 세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 왜? 가로가 두 개, 세로가 두개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둘레라는 거는 자, 가로 더하기 세로에다가 2를 곱해주자. 이런 얘기고. 자, 가로하고 세로 더해보면 두개 더해볼게요. 얼마가 되겠어? 4a 빼기 5 더하기 2니까 빼기 3.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최종적으로 8a-6이라는 우리가 찾는 답이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가 루트 7 더하기 1이고요. y는 루트 7 빼기 1일 때라고 했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자,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인데, 뭐, x 여기다가 대입하고 막 그러면 못 구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친구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될것 같아, 얘들아? 우원과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것 같대. 그치? 왜? 항이 3개인데, 맨 앞에 있는 항과 맨 마지막 뒤에 있는 항이 둘다 제곱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x제곱은 x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빼기는 빼기, y제곱은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두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xy고 곱하기 두배한게 마이너스 2xy냐. 오케이. 검사까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친구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가 얼마냐? 이런 얘기야. 잠잘 오죠? 선생님 자장가 잘 불러주니까. 자, 볼게요. x가 뭐야? 루트 7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거고 y인데 빼기 y잖아. 그래서 빼기라는 거는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y가 있으면은 부호를 바꾸라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7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루트 7하고 마이너스 루트 7은 없어질 것이고 1하고 1 그러니까 2의 제곱해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 4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m에 대해서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얘기야. 쌤이 한번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mx 더하기 10이라는 친구가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럴 때 m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이런 얘기야. m이라는 친구는 누가 나오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이렇게 곱했을 때 a, 이렇게 곱했을 때 b니까 결론적으로 m이라는 친구는 a 더하기 b라는 값이 뭐가 될 수가 있냐? m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a 더하기 b 값이 가장 작은 게 m이 가장 작은 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b는 얘들아 뭐야? 두개 곱해가지고 뭐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되는 거지. 곱해서 12가 되는 거잘 보세요. 12하고 1도 있고 6하고 2, 뭐 4하고 3,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이런 게다 곱해서 뭐가 되는 거니까? 12가 되는 거니까. 또 어떤 것도 될 수가 있냐면 어차피 이제 곱해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도 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왜? 곱했을 때 어차피 얘네들은 다 뭐가 될 수가 있는 애들이야? 12가 될수 있는 애들이 되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A하고 B를 더한 게 M인데 이것들을 더한 게 바로 뭐란 얘기니? 그치, M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13이 되는 거고요. 얘는 8이 되고 얘는 7이 되고 얘는 마7, 얘는 마8, 얘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이 친구들이 m이 될 수가 있고 그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골라보라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3이 내가 찾는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6번. 자, 자연수 x에 대하여 156번. 이 친구가 얘가 소수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야. 여기 있는 소수는 뭐 0. 얼마 그런 거 아니고 뭐그 약수가 두개 있는 수 말하는 거야. 1과 자기 자신의 약수로 가지고 있는 수를 말하는 거야. 그랬을 때 x의 값을 구하고 그때의 소수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 봐라. 이런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쌤이 이 친구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x 하시고 35니까 7하고 5 이렇게 가면은 7x 이렇게 가면은 5x 마이너스이니까 네가 마이너스 너는 플러스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를 소액 인수분해 했더니
x 더하기 5하고 x 마이너스 7 이렇게 됐어.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소수래, 얘들아, 소수. 생각해보자. 얘들아, 7은 소수예요, 소수 아니에요? 소수 맞죠? 그러면 7을 얘들아, 두 개의 어떤 곱하기 형태로 한번 나타내고 내가 싶어.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니? 그렇지. 1 곱하기 7, 또는 뭐7 곱하기 이렇게밖에 안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 두 개가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두 곱하기 결과가 뭐란 얘기야? 소수란 얘기야.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 1이 있어야 돼, 1이. 그러면 누가 1일 거냐? 그 얘기지. 생각을 해보면, 얘는 x에다가 5를 더하는 거고요. 얘는 x에다가 2를 뺀 거잖아. 7을 뺀 거잖아. 그러면은 어떤 수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면 당연히 큰 거하고 작은 게 있을 때 작은 게 뭐가 돼야 돼? 소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네. 맞아,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5도 소수잖아.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서 작은 게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얘는 자기 자신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아, 네가 무조건 1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x-7이 1이 돼야 되니까 x는 뭐가 될 수가 있냐? 8이라는 값이 돼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8을 한번 넣으시면 8 더하기 5는 얼마야? 13인 거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x값은 8이 되는 거고, 13 곱하기 1로 나타내어졌기 때문에, 그때 소수는 바로 뭐가 되겠어? 13이 답이 된다. 이렇게 풀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값 얼마냐? 8입니다. 그때 소수 얼마냐? 13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57번이에요. 두수 AB가 다음과 같을 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네. 아이고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자, 한번 잘 볼게요. 선생님이 번호 한번 매겨볼게. 1번, 얘를 2번, 이렇게 한번 매겨볼게. 그러면 2번은 여러분이 조금 눈에 바로 들어옵니까? 이거는 뭐 합차인 거 바로 알겠지? 그쵸? 합차니까 얘는 어떻게 돼? 18 더하기 12. 그 다음에 18 빼기 12. 지금 여기다 써볼게. A는 18 더하기 12. 합차. 18 빼기 12분의 이렇게 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는 얘들아, 뭐걸 수가 있냐면, 여기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잖아. 그렇지? 여기 빼기 있으니까 우리는, 아, 47 마이너스 17 제곱.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는 얘기지. 선생님, 그럼 여기 34는 뭡니까? 이 34는 봐봐, 얘들아. 2 곱하기 17이라고 볼수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뭔 소리냐면, 아, 얘네 둘이 곱하기에 두 배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2 곱하기 17 곱하기 47이잖아. 그러니까는, 47과 17을 곱하기 몇 배? 두 배.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얘는 30 곱하기 얘는 6분의 이렇게 되겠죠? 얘는 47 빼기 17이니까 30의 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30 하나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약분하면 최종적으로 A는 뭐가 된다? 5가 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풀수 있다.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 B. B를 한번 보니까, 얘는 5.4. 그 다음에 5.4. 자, 5.4가 이렇게 있고, 곱하기 이렇게씩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이 한번 전개를 한번 선생님 해볼게. 자, 곱하기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보죠. 곱하면 뭐가 되겠어? 5.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뒷동네에 있는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면, 아, 2 곱하기 5.4 곱하기 4.6.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겠네. 플러스 그리고 4.6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정리 한번 해보면, 5.4의
제곱, 그 다음 4.6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5.4 곱하기 4.6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야? 완제지, 완제. 앞에 거 제곱 곱하기의 2배, 뒤에 거 제곱. 그쵸?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5.4 더하기 4.6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5.4가 될 것이고, 곱하기, 5.4 곱하기 4.6의 2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뒤에 거의 제곱은 4.6 이렇게 제곱 볼수 있겠지. 그래서 B라는 친구는 아, 루트 하시고요. 얘네 둘이는 뭐가 되는 거니? 10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B는 뭐가 된다? 10이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친구는 5 더하기 10이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15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